그래서 어쩌라고. 어? 그래서 내 몸무게가 늘었다는 거야, 줄었다는 거야. 재정이 되는 단위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그 단위와 직접 연관되고 있는 물리 산수들이 플랑크 산수, 김문전화, 아보가도 산수, 볼츠만 산수 이렇게 있습니다. 켈빈의 예를 들면은 켈빈이 지금까지는 뭐 대충 그렸을 때 열역학 온도랑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정의에 의한 이런 비례 관계를 갖는데 그게 이제 예전적이고요. 새로운 정의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짓는 특정 점이 아니라 기울기에 이 볼츠만 상수가 얘다 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선을 완전히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은 선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에너지와 정의하고 싶은 온도의 단위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정의는 이 물의 삼중점의 값과 볼츠만 산소의 값이 서로 역할을 교환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물의 삼중점의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볼츠만 산소의 값을 이제 정의하게 됨으로써 켈빈이 얼마인지 1켈빈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위를 재정의했지만은 그렇다고 1kg의 값이 달라지면은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의 노력을 해서 정확한 산소값을 측정을 했고 기존 값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재정의가 된 겁니다. 굉장히 낮은 질량 그리고 굉장히 큰 질량은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게 표준을 만들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발전은 무궁무진한 거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인데요. 이 킬로그램이 그 금속으로 만든 인공물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에 50마이크로그램이 변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2017년 6월 말까지 데이터가 제출된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 가서 겨우 마지막 한 개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그 여건을 만족시켜가지고 단위 재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켈빈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물이라는 특정한 물질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물의 동위원소마다 삼중적을 만들면 온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볼츠만 상수의 측정값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구락도보다 더 좋게 측정이 되면서 용어 재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단위 재정의가 행복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과학 교과서를 이 단위 재정의에 맞춰가지고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과학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야겠다. 누구나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 더 잘 단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열심히 일해야 돼. 잘해야 돼. 가장 핵심인 네 개 단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파생되는 다른 단위들도 기존하고는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늦었더라도 향후에는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제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